네, 겸재정선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가 인왕제색도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었죠. 아쉽게도 국민청원을 통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지는 못하게 됐지만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유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왕제색도는 국보 제216호입니다. 서울 인왕산을 그린 작품으로 겸재정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작품의 진본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서는 지난달 여러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이 캠페인에 나섰고, 구청과 문화원 등이 주축이 돼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했으며 유치 건의문도 전달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이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을 겸재정선 미술관에 초대해 왜 인왕제색도가 해당 미술관으로 와야 하는지를 직접 보게 하고 또 조목조목 설명한 겁니다. 이곳 겸재정선 미술관이 겸재 전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첫째 가는 미술관인 만큼 인왕제색도 대한민국의 국보입니다만 인왕제색도가 겸재정선미술관에 와서 미술관의 위상도 높여주시고 또 우리 겸재정선의 작품 세계를 모든 국민들이 더 자주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분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치분권, 그리고 재정분권. 저는 문화도 좀 분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꼭 국가가 중앙정부만이 이 문화를 관리하면서 이 문화 보급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좀 분권해서 지역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문화 활동으로 문화가 발전해 갈수 있도록 하는 문화분권 차원에서도 이 겸재정선의 이 인왕제색도가 오게 된다면 얼마나. 황희 장관은 미술관 곳곳을 둘러보는 한편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겸재정선 미술관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한 40여 군데에서 똑같은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뭐다 광역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체부 장관이 기초 지자체에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감히 그 국립 뮤지엄이 그 견주어도 이게 상당히 당당하게 차별성이 있는 규모는 작지만 그런 독특한 차별성이 있어서 이 미술관이 상당히 의미 있게 강서구 주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미술관이구나. 그러나 강서구 겸재정선 미술관이 인왕제색도를 소장하는 데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왕제색도를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는 기증자의 정신을 잘 받들어주는 문제가 있고 또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크게 신장시키고 보장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겸재정선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과 특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주셔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문이 닫히지 않았다. 겸재정선에 대한 전문 미술관을 앞세워 인왕제색도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